가장 빠르게 만나는 글로벌 뉴스 분석 굿모닝 530 글로벌 2부 이어가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많이 내렸습니다. 자고 일어나서 많이 놀라셨을 텐데요. 일단 시장 현상부터 살펴보자면 다우 지수가 2.7% 빠졌고요. 나스닥 지수가 5%가량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11,700선도 좀 무너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대형 기술주, 빅테크 기업들의 급락이 좀 시장 하락을 주도를 했고요. 뿐만 아니라 이런 시장의 주도주들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전 섹터, 11개 섹터가 모두 다 하락했습니다. 특히 IT,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가장 큰 하락을 보였고요. 종목별로 살펴보자면 그동안 시장의 그 강세를 이끌어왔었던 애플과 테슬라가 크게 내렸고 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넷플릭스까지 큰 폭의 하락을 보였고 엔비디아와 그리고 AMD 이런 종목들도 거의 9%가량 하락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들이 도대체 왜 빠졌느냐? 사실 그 이유를 찾기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대형 악재가 나타난 건 아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따지자면 지금까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렸다라는 해석밖엔 할 수가 없는 상태인데 이뿐만이 아니라 그 지표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뭐 실업보험 청구 건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이렇게 밀렸다는 것은 이건 조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시장이었습니다. 물론 뭐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은 일단은 시장 조정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나을 것 같고요. 지난밤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하나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530 글로벌 2부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 마감 동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클로징 벨 중계석입니다. 오늘도 장혜진 앵커와 함께하겠고요.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먼저 장혜진 앵커가 3대 지수 어떻게 마감되는지 정리해 주실까요? 현재 시간 3일 미국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하면서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문을 닫았습니다. 미국의 실업 지표가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주,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대표 기술주인 팡주가 전반적으로 부진의 지수를 끌어내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애플이 8% 빠지면서 지난 3월 중순 이후 최대 하락폭을 보였고요. 기술주는 아니지만 최근 상당한 주목을 받았던 테슬라 역시 이날 큰 폭으로 떨어져서 3거래일간 19%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날 장을 두고 마치 누군가 sell tech, buy drag, 즉 기술주를 팔고 불필요한 것들을 사게 하는 그런 버튼을 누른 흐름을 보였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지속적으로 강했던 기업들을 위주로 조정 장세, 즉 숨고르기 장세가 나온 것 같다는 분석입니다. 그럼 이날 발표된 여러 지표들 먼저 살펴보시죠. 사실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양호하게 발표가 되면서 시장에는 안도감을 좀 제공하는 듯 싶었는데요. 전주보다 13만 명 줄어든 88만 1천 명을 기록해 지난 3월 중순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이래 가장 적은 수를 나타냈습니다. 지난달 20일 주간까지 일주일 이상 연속으로 실업보험을 청구한 사람의 수도 줄었는데요. 물론 실업자는 여전히 많습니다. 하지만 고용시장이 점진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한층 더 높여줘서 다른 지표들도 대체로 양호한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의 8월 감원 계획은 전달보다 56% 줄어든 11만 5천 명대를 기록했고요. 미국의 8월 마키 서비스 PMI는 55를 기록하면서 지난 2019년 3월 이후 1년 반 만에 최고치를 나타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사업이 급증하면서 8월 서비스 부문 활동 강세에 도움을 준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또 지난 2분기 미국의 비농업 생산성 확정치 역시 전분기 대비 연율 10%로 시장 예상보다도 양호한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무부가 발표한 지난 7월 무역 적자는 전달보다 19% 가까이 급증한 635억 6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이렇게만 보면 적자폭이 매우 늘어났다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수입과 수출이 모두 큰 폭으로 늘어난 가운데 수입이 더 빠르게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가 되고요. 즉 경제 활동의 증가 영향으로 무역 적자가 늘어난 셈으로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지표가 좋았음에도 지수는 상승세로 반등을 하지 못했습니다.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이에 따른 부담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의 추가 재정 부양책 도입과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마감 상황도 함께 보시죠.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초반에 반짝 상승을 했지만 모두 반납하고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2.78% 빠져서 28,292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지수도 함께 보시죠. 연일 강한 흐름을 보여줬던 나스닥 지수, 이날은 기술주가 전반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5% 가까이 빠졌는데요. 11,458포인트 거래 마치면서 막판 하락폭을 더 키워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입니다. 3.51% 하락해서 3,455포인트 거래 마친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을 했는데 하락폭이 좀 굉장히 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날 증시 어떻게 판단해보면 좋을까요, 팀장님? 네, 결국은 이 뚜렷한 악재가 좀 있었다라기보다는 너무 올랐다라는 판단이 좀 있었고, 그러면서 그간 좀 상승폭이 비대했던 기술주 위주의 좀 투매 현상, 그리고 차익실현 매물이 좀 몰리는 현상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이 민주공화 양당과 그리고 백악관 간에 지금 심각한 이 재정부양 패키지와 관련한 이견이 재확인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재정부양 불발 우려 정도가 결국은 이 표면적인 악재다라고 보여지는데, 하지만 이 같은 이 악재가 있었다라기보다는 그 외에 이 오를 만큼 올랐다라는 그 심리적인 요인에 따른 투매가 나타났던 것이 오늘 시장의 급락 원인으로 좀 분석이 됩니다. 지금 그래프로 나오는 것이 이제 빵 플러스 지수라고 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빵 이 주식과 이 더불어서 테슬라라든지 엔비디아 등의 고성장주를 좀 담은 그런 지수가 되겠습니다. 지난 5년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5년간 한 5배 정도로 이 성장을 해왔는데요. 근데 특히 지금 우측으로 보시면은 최근의 상승폭이 굉장히 좀 가팔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최근의 상승세가 더욱더 좀 심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투매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보여지고요. 10일간 나스닥 지수가 연속으로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8%나 좀 상승을 했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5% 이상으로 이 낙폭을 확대하기도 했죠. 그러면서 역사상 46번째 5% 이상의 급락세를 기록할 뻔했고요. 그리고 포인트 기준으로도 한 4번째 최대폭의 하락을 오늘 보여줬습니다. 자, 상품 선물 시장도 확인하겠습니다. 상품 선물 시장도 대체로 좋지 못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먼저 국제 금값인데요. 금값이 지난 밤 사이에 0.5% 정도 밀렸습니다. 시장이 밀렸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밤 사이 나왔던 몇 가지 지표들은 긍정적이었었죠. 전날 발표됐던 제조업 지표라든지 아니면 지난 밤 사이 있었던 고용 지표,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확인이 되면서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나타났습니다. 이런 것들이 금값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도 금값은 0.4% 정도 내려서 1,937.1달러의 선물 시장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국제 유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도 비슷한 폭의 낙폭을 기록했는데요. 일단 전날 우리가 확인을 했었던 주간 원유 재고에서 휘발유 수요가 매우 부족한 것이 확인이 됐죠. 이에 따른 하락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다만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장중한 때 40.3달러까지 내려갈 정도로 낙폭을 굉장히 키웠었는데, 이 낙폭을 키운 이 와중에도 이 경제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오히려 낙폭을 축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가는 0.5% 하락으로 그치는 모습이었었고요. 선물시장에서 41.3달러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국채 금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이렇게 밀렸습니다. 위험 자산에 대한 그 선호 심리가 그만큼 줄었다는 것으로 반대로 이제 안전 자산인 채권에 대한 수요는 좀 높아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와 반대로 움직이는 채권 금리는 지난 밤사이에 하락했습니다. 0.639%까지 내려간 채 마감이 됐고요. 자, 마지막으로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에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됐고 92.77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까지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외신 확인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외신은 최진석 팀장이 준비해 주셨는데요. 시장 주도주와 관련된 내용이겠죠? 그렇습니다. 그간 미국 증시에서도 가장 핫했고, 그리고 국내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좀 집중이 됐던 애플과 테슬라가 이 주도주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 같은 종목들이 대대적인 차익 실현, 투매 현상에 좀 희생양이 되는 모습이 오늘 나와줬는데요.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는 그간의 이 공포지수의 움직임을 본다면은 두 기업,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대형 기술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주가의 변동성이 어느 정도 좀 예견이 되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좀 조심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두 기업이 바로 신고가로 이끌었던 나스닥 100 지수라는 그 주가 지수가 있죠. 근데 여기에 나스닥 100의 변동성을 또 산출을 하는 지수가 있습니다. VXN이라는 지수를 인용을 했는데요. 지난 3주간 한 50% 상승했다고 하고, 그러면서 근 2개월 내에 최고치를 이 지수가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시장 공포 지수, 저희가 빅스 지수를 많이 좀 인용을 하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이 지수 역시도 높으면 높을수록 투자자들 간의 공포 심리가 높다라는 점을 의미
정리를 하는데요. 흥미로운 거는 나스닥 100지수 자체도 좀 오르는 이 동시에 공포지수도 같이 올라왔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보통 주가가 오르게 된다면은 이 공포 심리는 좀 줄어들기 마련이죠. 여기에 대해서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는 투자자들이 대형 기술주라든지 아니면은 테슬라를 좀 담는 것, 그리고 상승세를 즐겨왔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상황 반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해왔던 것은 아니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사실 테슬라가 굉장히 급등을 하면서도 이 테슬라는 현재 뭐 1200년치의 이익을 지금 주가에 가져다 쓰고 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워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이만큼 기술주가 계속 잘 올라가긴 했지만 밸류에이션은 확실히 과대되어 있었죠. 그렇습니다. 좀 지표로도 이를 확인할 수는 있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 리차드 번스타인이라는 기관에서 지난 2월 19일과 그리고 8월 31일간의 주요 시장 지표를 좀 비교를 해서 내놓았습니다. 팜마그, 저희가 이 팡 주식에 더해서 마이크로소프트까지 포함한 그 주식을 팜마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몸집이 확실히 좀 커졌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S&P 500 지수 구성하는 기업들의 시총이 4% 늘어난 데 그쳤지만은 팜마그 기업들의 시총은 무려 33%나 늘어났고요. 나머지 기업의 시총은 오히려 3%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이 팜마그 기업들의 실적 전망이 10% 좀 상향 조정이 되면서 S&P 500 지수 기업들의 -13% 그리고 나머지의 -16%를 압도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익 성장성은 좀 우월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하지만은 이 같은 시총 증가 속도가 이익 성장 기대감보다도 다소 좀 빠르게 나타났기 때문에 포워드 PR 같은 경우에도 팜마그 주식은 22%나 늘어났고 그러면서 S&P 500 지수 전체 밸류에이션 20% 확장을 좀 넘어서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줬습니다. 네, 이 날짜를 두고 닷컴 버블 붕괴 때와 비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요. 당시와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을 좀 비교해 본다면 어떻습니까? 네, 오늘뿐만이 아니고 그동안에도 좀 닷컴 버블과 좀 유사한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경고 메시지가 좀 많이 나왔었죠. 근데 사실 밸류에이션 지표를 놓고 본다면은 그 정도는 아니다라는 해석이 좀 가능한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프를 좀 보시면요. 현재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S&P 500 기업들의 포드 PR이 22.9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현재 나스닥 100 지수의 포드 PR이 38배인데요. 물론 1년 전에 23배 정도에 비해서는 굉장히 밸류에이션이 확장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은 주요 IB들이 제시를 하고 있는 닷컴 버블 당시의 나스닥 100 지수의 포드 PR이 80배 정도였음을 감안을 한다면은 그때만큼의 어떤 좀 비이성적인 과외 양상 아니다라는 해석이 좀 가능한 상황인데요. 다만 일부 종목으로의 어떤 쏠림 현상이라든지 아니면은 개미 투자자들 간의 과도한 좀 투자 열풍이 나타나는 것 이런 현상 등은 그때와 좀 유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경계감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은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미국의 무역 적자가 지난 7월에 2008년 이래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도록 할 텐데요. 자, 그림과 함께 미국의 무역 적자 추이를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2020년 7월 무역 적자입니다. 635억 6천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지난 2008년 7월의 기록이 669억 9천만 달러입니다. 이 이래로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건데요. 무역 적자가 이렇게 급격하게 확대된 이유는 해외로부터의 수입은 정상화되어 가고 있지만 수출이 그만큼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미국은 상품 수지는 항상 적자를 기록하는 구조고요. 또 서비스 수지는 흑자를 기록하는 구조인데 사실 이 서비스 수지라고 하는 곳에는 이 관광이라든지 교육 서비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해외를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관광을 우리가 못하는 상태였었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요.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 수지의 이 수출, 그러니까 흑자도 제대로 기록하지 못하면서 이 무역 수지의 적자 폭이 커졌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자면 수입은 11% 증가했는데 수출이 8.1% 증가에 그치면서 무역 적자 확대가 이렇게 된 거고요. 최근 미국의 제조업 지표 그리고 구매 관리자 지수 혹은 내구재 주문 이런 것들이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만큼 수입은 증가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대목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수입에 비해서는 수출이 정상화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인데 팀장님 일단 그 무역 수지가 적자 폭을 확대했다는 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한 게 왜냐하면 이거는 뭐 미중 무역 관계랑도 연관이 되어 있고요. 또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대선관도 좀 연관이 되어 있을 것 같아서요.
왜요? 두 가지 의미 정도를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수입은 좀 많이 회복이 됐는데 수출은 계속해서 부진하다. 즉 미국의 내수는 어느 정도 회복이 됐지만은 외부 수요가 생각보다도 부진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트럼프가 사실은 이 글로벌 무역 전쟁에 불을 지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무역 환경에서 미국이 항상 손해를 본다라는 그런 논리였죠. 그러면서 재선 시에 재차 좀 핑계거리를 댈 만한 무역 적자 지표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도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최근 선거전에서 여러분도 좀 느끼셨겠지만은 트럼프가 특히 대중 무역 적자에 대한 언급을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실은 트럼프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해놓고 사실 지금 재임 기간 동안 성과가 그다지 없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긁어부스럼을 만들지 않기 위해 삼구를 하고 있다는 또 해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장혜진 앵커가 꼽은 외신도 확인하겠습니다. 네, 매주 노동부에서는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를 발표를 하는데요. 이번 주, 지난주로 기록이 되겠죠. 신규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88만 명대로 떨어져서 한 주 전 101만 건에서 13만 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3월 중순 이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한 이후 기록한 수치 이래 가장 적은 수를 나타냈는데요. 지난달 22일 주간까지 일주일 이상 연속으로 이 실업보험을 청구한 사람의 수도 124만 명 줄어서 1325만 건으로 여전히 계속해서 줄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좀 진정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노동부가 이번 주 발표치부터 통계 방식을 바꾸면서 그 영향을 좀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노동부는 계절적 요인에 따른 고용 동향의 편차를 줄이고자 계절 조정을 거쳐왔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조정 방식을 좀 변경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계절 조정을 하지 않은 상태로 지난주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를 계산을 해본다면 오히려 한 주 전보다 7,591건 늘어난 것으로 집계가 돼서 이전과 비교한 그 추세를 좀 따라가서 가늠을 해볼 수는 없다, 좀 어렵다라고 지적을 제기했습니다. 반면에 다른 외신들에서는 이 노동시장의 점진적인 개선과 통계 방식의 변화를 모두 반영한 결과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노동시장의 회복 동력을 잃어가는 가운데 이례적으로 좀 높은 수치가 발표가 됐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로 사실 미국 경제는 회복하고 있지만 이를 좀 더 세차게 더 빠른 속도로 회복을 시켜줄 그런 지표들을 찾고 있는 가운데 보다 더딘 속도에 정상으로 돌아가기에는 좀 긴 여정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분분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를 두고 사실 조정치가 좀 조정을 하는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떻게 알아봐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우리가 노동시장이 좀 회복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봐도 될까요? 일단 최근에 각 기업들로부터 나오는 뉴스도 그렇고요. 그리고 연준의 베이지북에서도 임시해고가 좀 영구해고로 변경되는 추세라는 그런 걱정스러운 소식이 전해졌었습니다. 그래도 이번 지표를 보고 회복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 좀 위안을 얻는 것이 맞는 해석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계절 조정 방식에 좀 변경이 있었다라고는 하지만은 지속적으로 이제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사례 같은 경우에 도 감소한 만큼 전일의 어떤 ADP 민간 고용 지표에서의 쇼크를 조금은 완화를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여전히 100만 건 내외의 좀 높은 수치는 좀 유지가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고용 시장이 완전히 회복되기에는 굉장히 좀 장기간이 소요될 것이다라는 전망 역시도 좀 힘을 계속해서 얻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금요일에 좀 발표가 되는 노동부의 고용 보고서를 본다면은 좀 더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고용시장이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서 시장이 좀 크게 밀렸습니다. 이것들은 일단 지금까지 보건대 조정 정도로 보이니까요. 너무 아직까지는 그렇게 급하게 겁을 먹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렇게 글로벌 이슈 살펴봤고요. 이어서 종목 뉴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뉴스입니다. 카니발이 팬데믹 이후 첫 크루즈를 운항했다는 소식에 급등했습니다. PVH가 예상을 웃도는 실적에 약세장에서도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월가에서는 PVH에 대해서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페이스북이 미국 대선 기간 중 정치 광고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날 시장이 전반적인 약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기에서 선방한 기업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최준석 팀장님 카니발을 꼽아주셨네요.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오늘 같은 약세장 속에서도 좀 돋보였던 업종이 있었는데요. 바로 예상외로 코로나19의 최대 피해주라고 볼 수 있는 이 크루즈 관련주가 굉장히 좀 환호하는 반응이 오늘 나아졌습니다. 근데 확실한 호재가 있었습니다. 카니발의 이탈리아 자회사 코스타 크루즈에서 오는 9월 6일, 그러니까 일요일에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운항을 개시한다라고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일주일 여정으로 물론 국내 승객만 예약을 받을 예정이고요. 이탈리아 남부 항만 도시를 둘러보는 그런 구성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또 독일 자회사 아이다 역시도 11월 1일에 운항을 재개하겠다라는 계획을 함께 좀 발표를 했습니다. 당연히 승객 수는 좀 제한할 것이고 그리고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강화된 안전 프로토콜은 적용이 된다라고 합니다. 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카니발 같은 경우에 장중에 주가 상승폭을 12%까지 늘리기도 했고요. 종가 기준으로도 5%나 상승을 하면서 굉장히 훈풍을 탔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로열 캐리비안이라든지 아니면은 노르웨이 크루즈 같은 이 동종 업종들도 동반 상승세를 오늘 보여줬습니다. 자, 문제는 그러면 정말 고객들도 여행을 가려고 할 것이냐일 텐데 억눌린 수요는 어떻게 전망되고 있을까요? 일단은 좀 괜찮을 것으로 추정은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은 예를 들어서 지난 5월에도 카니발에서 8월에 운항을 재개하겠다라는 계획을 받았고 그리고 발표를 했고 예약도 실제로 좀 받았었습니다. 근데 물론 이후에 이 운항 중단이 좀 연장되긴 했었죠. 근데 당시에 운항 재개 발표 후에 3일간의 예약 건수가 발표 전 3일 대비해서 무려 600%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었고요.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200%나 늘어나면서 굉장히 많은 좀 억눌린 수요가 있었다는 점을 저희가 알 수가 있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크루즈 여행하면은 사실은 좀 연령층이 좀 높은 사람들이 많이 가는 여행으로 좀 알려져 있죠. 하지만은 만약에 이 같은 크루즈 여행이 국내로만 한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번에는 해외여행을 못 가는 젊은층들도 좀 호기심도 있겠고 그리고 이 옵션이 많이 없기 때문에 크루즈 여행으로 또 몰릴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들도 조심스럽게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팬데믹 피해주라는 성격을 감안한다면 이 같은 소식은 사실 명백한 상승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장에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일단은 그 CNBC의 짐 크레이머 같은 사람은 앞서서 이 항공주라든지 크루즈주를 굉장히 좀 피하라라고 좀 경계심을 나타낸 바도 있었죠. 그 이유가 결국은 수요 회복이 예상보다 느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경계론도 여전히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월가의 또 대표적인 낙관론자라고 할 수 있는 펀드 스트렛의 톰 리 같은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이 크루즈 기업들이 코로나19의 핵심 주식이다라고 지목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백신 개발이 좀 성공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많이 좀 상승을 한다라면은 이 관련 업종이 큰 폭으로 또 반등할 것이다라고 기대한 바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오늘 소식이 이 업종에 좀 도화선이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뭐 켈빈 클라인과 그리고 타미 힐피거라는 브랜드로 유명한 PVH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 역시 지난 밤사이와 같은 정말 큰 약세장에서도 3% 정도 상승하는 선방을 보여줬는데요. 일단 그 실적이 긍정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적부터 한번 다시 복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분기 실적을 살펴보면 일단 총 매출이 15억 8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전년 동기 대비와 비교했을 때는 33%나 급감한 것이긴 한데 시장 예상치를 훨씬 훌쩍 뛰어넘는 그런 그 매출력을 기록했고요. 또 순이익, 주당 순이익도 0.13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시장 예상치가 -2.43달러 순 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을 했기 때문에 시장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실적을 기록했고 이 덕분에 약세장에서도 선방했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고무적이었던 부분은 이 온라인 부분의 사업이 87%나 급등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 켈빈 클라인이나 타미 힐피거 이런 것들이 이제 팬데믹이 지나가면서 뭐 사람들이 조금씩 외출을 하고 쇼핑을 하고 있다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뿐만 아니라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도 사람들이 집에서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옷들을 온라인으로 많이 샀구나라는 점을 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대표적인 컨택트 관련주였지만 이제 앞으로는 좀 언택트 관련주로 변화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가에서도 목표가 상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파이퍼 센트럴에서는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 주가
주가를 62달러에서 69달러로 상향 조정했는데 이게 2주 동안 두 차례나 상향 조정을 한 겁니다. 그만큼 이 파이퍼 샌들러에서는 PVH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팀장님 일단 그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비해서 여전히 사실 40%나 주가가 하락해 있는 상태거든요. 혹시 PVH에 대한 월가의 의견은 좀 개선되고 있을까요? 네, 일단 이번 실적을 좀 본다면은 팬데믹에 따른 소비 트렌드 변화를 분명하게 좀 대변을 해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 화장품 업체 에시로드의 실적을 보더라도 사람들이 좀 집에 많이 있다 보니까 색조 화장보다는 스킨케어 부문 그리고 여행 수요와 관련한 면세품 이 수요보다는 온라인 결제 수요가 굉장히 많았음을 저희가 알 수가 있었는데요. 결국은 이 같은 트렌드 변화에 좀 적응해 성공을 한 소비재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실적과 그리고 주가도 선방을 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번에 실적에서도 PVH도 좀 마찬가지로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투자 의견도 대체로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마켓워치에서 집계하는 평균적인 투자 의견이 비중 확대고요. 다만 뭐 폭발적인 성장을 기대할 만한 그런 기업은 또 아니기 때문에 목표 주가의 평균은 61.2달러로 업사이드는 상대적으로 좀 낮게 점치고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장혜진 앵커가 꼽은 종목 뉴스도 살펴보죠. 네, 그동안 가짜 뉴스 확산의 근원지로 비난을 받아온 페이스북이 미국 대선 일주일 전부터 신규 정치 광고를 전면적으로 좀 금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6년 대선 때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를 노린 악의적인 가짜 뉴스 확산을 막지 못했다라는 이유로 가짜 뉴스 확산의 근원지로 지목된 바 있는데요. 지난 시간 동안 수익 관리 차원에서 거짓된 정치 광고를 방치한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꾸준히 받아왔습니다. 당사는 미국이 현재 정치적으로 분열이 되어 있는 가운데 유례 없는 선거 방식으로 선거 투표 개표 결과가 적게는 며칠에서 길게는 몇 주가 걸릴지 몰라 미국 전역에 소요 발생 리스크가 있다고 우려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크 저커버그 CEO는 선거가 임박하면 거짓되고 오해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정리하고 처리할 시적이 부족하다면서 정치 광고 금지는 혼란을 해소하고 폭력과 불안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CNN에서는 정치 광고는 금지하지만 정치가들의 거짓이 가득 찬 광고나 홍보 활동은 금지하지 않고 허용을 할 것이라면서 좀 보여주기식이 아닌가 하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도 내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중시해온 페이스북이 이번 정치 광고 금지를 통해서 좀 이미지 쇄신에 나서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여주기식이다라는 그런 지적도 나오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시장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이 트럼프의 발언을 포함해서 이른바 혐오 메시지를 막지 못했다라는 비판을 좀 많이 받으면서 광고 보이콧까지 당했던 그런 페이스북이 되겠죠. 근데 최근 들어서 확실히 이런 달라진 행보를 많이 보여주고 있기는 합니다. 이 밖에도 플랫폼 간의 데이터 이동을 쉽게 하는 이른바 액세스 액트를 지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고요. 이거는 이 소규모 플랫폼의 좀 우호적인 그런 법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애플과는 달리 우리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좀 면제해 주려고 했다. 이렇게 또 시장에 어필을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반독점 관련한 규제 리스크 좀 완화로 시장에서는 좀 해석이 되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이 밖에 이 숍 기능, 그러니까 쇼핑 기능을 페이스북 앱상에도 출시를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인스타그램에서의 결제 기능을 강화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좀 내놓고 있는 그런 페이스북입니다. 가장 최근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도 매수 의견과 290달러의 목표 주가를 그대로 유지를 했는데요. 숍의 이 페이스북 앱상의 출시 그리고 인스타 체크아웃 이 기능 강화 등을 긍정적으로 일단은 평가를 하면서 시장에서도 대체적으로는 좀 우호적인 심리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밤 사이 나왔던 여러 가지 글로벌 뉴스와 더불어서 종목 뉴스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장혜진 앵커와 함께했고요.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